지방선거를 앞두고 KBS 전주방송총국은 메타버스를 활용해 전북교육감 후보들과 화상토크를 진행했습니다. 오늘은 서거석 예비 후보가 가상공간에서 청소년들과 만나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았습니다. 조경모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거석입니다. 전북교육감 예비 후보인 서거석 전 전북대 총장이 각 지역을 대표하는 청소년 11명과 가상현실 공간에서 만났습니다. 곧장 공약 관련 날카로운 질의가 시작됩니다. 먼저 AI를 기반으로 학생들을 지원하겠다는 공약에 구체적인 계획과 방안을 물었습니다. 구축에 오랜 시간이 필요한 AI 시스템을 임기 안에 어떻게 만드실 건지. 그런 에듀테크 기술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을 반드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학생들이 자기 수준에 맞는 맞춤형 학습을 할 수가 있고. 소규모 학교 통폐합 공약에 대해서는 특히 농촌 지역 학생들의 걱정이 많았습니다. 당장 학생들이 반대하더라도 학교 통폐합을 밀어붙일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만약 학생들이 그 초등의 학교 통합을 반대를 한다면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가요? 우리 학생, 학부모, 또 교사, 또 졸업생, 지역 주민들이 만나서 서로 통합을 합시다 이렇게 합의가 되지 않으면은 통합을 안 하려고 해요. 학교의 주체인 교사와 학생의 인권 신장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묘안이 있는지 까다로운 질문도 이어졌습니다. 교육 현장에서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존재인 교사와 학생 인권 신장을 위해 교육 관계자로서 어떻게 노력하실 거고 어떤 계획이 있으실 건지 궁금합니다. 교육청의 학생 인권 교육 센터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우리 교육 주체들의 인권을 모두 높인다는 의미에서 그걸 좀 확대해가지고 개편해가지고 전북 인권 교육 센터로 만들고 싶어요. 이밖에 에듀페이 적정 금액과 시군단위 학생 지역 회의의 구성 방안과 역할, 학생 중심의 교실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계속됐습니다. 서 후보는 마지막으로 학생과 교사, 학부모와의 끊임없는 소통과 연대를 통해 전북 교육의 대전환을 이루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KBS 뉴스 조경모입니다.